그냥 사과할 걸 그랬나? 유나! 아, 누나가 나 신고한 거라면서요? 예? 아니, 사람을 의심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바람둥이에 보험 사기꾼도 모자라서. 어떻게 연쇄 폭행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이랑 옷도 똑같고 체격도 비슷했고. 그렇다 쳐도 신고하기 전에 나한테 확인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난 우리가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와, 난 그것도 모르고 아까 고맙다고 말했을 때 속을 얼마나 비웃었을까. 저 그게 미에. 좋아요. 그럼 어디 그 누나 좋아하는 법대로 한번 가봅시다.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예요? 고소? 나는 참고인으로서 목격 증언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먼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위증교사죄로. 뭐라고요? 보험금 1억으로 증인 매수해서 증언하게 했잖아요. 형법 제152조 2항에 의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왜 이래요? 누나 진짜 최악이다.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